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의 새로운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라는 브랜드고요. 이 웨스트민스터의 제네바 앰프 시뮬레이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페달은 2015년 기타리스트 코디에 설립된 이펙팅 프로세서 브랜드입니다. 창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네요. 2017년도에는 2011년 설립된 유틸리티 전문 브랜드 노즈 페달과 합병되어 더욱 연주자 중심의 브랜드가 되었다. 이 2011년, 2015년 창립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브랜드가 2017년도에 합병이 되었어요. 연주자로서 코디는 기존 이펙팅 프로세스에 더욱 연주자 중심의 이펙터 브랜드를 만들기 원했고 동일한 가격대의 페달보다 더욱 뛰어난 파츠를 선별하여 제작하는 데 몰두하였다라고 하네요. 페달은 메이드 인 US인데 웨스트민스터는 버킹엄 궁전 인근에 있는 정부기관 지역이다. 영국 지역이요. 브랜드명을 이렇게 지었는지 조금 이해하네요. 이 웨스트민스터 제네바 앰프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시 앰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간에 동일한 앰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타리스트들은 앰프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하네요. 제네바 앰프 시뮬레이터는 복스의 AC30 앰프를 시뮬레이팅한 앰프 시뮬레이터입니다. 다른 앰프의 일반적인 개인 페달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온오프 시킬 수 있어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용하여 레코딩할 수도 있으며 라이브 공간에 앰프를 사용할 필요 없이 메인 시스템에 다이렉트로 연결하여 일정한 기타 톤을 연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한 개 DISLR 커넥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탑부스트, 복스 특유의 리어 패널 마운트 서킷으로 고음과 저음역을 부스팅한다. 그리고 약간 일종의 믹스 블렌드 타입의 노브라고 하네요. 트래블, 고음역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저음역을 조절합니다. 볼륨을 조절하고요. 게인을 조절합니다. 토글, 캐비닛 시뮬레이터를 온, 오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신기하네요. 그죠? 진짜 복센 부서가 나네요. 신기하죠. 이 귀가 아릴 정도로 강한 탑스트를 네. 보여주고 있는 복스의 AC30 사운드를 나름 와, 제대로 신기하다. 재현한 앰프 시뮬레이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탑부스트 노브를 돌려서 사운드 변화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꺾어볼게요. 굉장히 힘이 넘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험버커류를 다루지 않고 싱글, 스트렛이나 특히나 텔레캐스터를 다루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 탑부스트 노브를 거의 0으로 맞춰놓고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한 하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0으로 한번 네. 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복수 네? 소리가 난다는 게 정말 재밌는 거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AC30과 흡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이 느낌만 들었을 때는 네. 실제로 이게 팬더의 앰프인지 복수의 앰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요. 잘 재현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하이가 약간 귀를 때린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고요. 트래블 로브를 조절을 해서 하이를 좀 더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하이는 깎였지만 재밌는 게 미드라이죠. 어, 그렇죠. 거기는 또 살아있어요. 네. 복수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오! 내가 살 거 드디어 나왔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죠. 게인량을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좋은데요? 이 쏟아지는 게인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게인을 좀 줄여서 그리고 로우 게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게인은 조금씩 올려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게인을 12시에다 두고요. 이 캐비넷 심을 토그를 바꿔서 사운드 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이 꿉꿉하고 이 답답한 이 비, 이 습하고 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이 날씨를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름 매력이 있네요. 처음 만나보는 브랜드에서도 힘있는 사운드가 연출되고 AC30의 특유의 사운드를 잘 연출을 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제네바 앰프 시뮬레이터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복스 사운드, 영국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지금 정말 복스 사운드가 느껴져요. 맞습니다. 정말 그냥 복스 앰프 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팬더 앰프가 복스 앰프로 변했어요. 정말 사실 솔직히 호불호가 갈려요. 이건 100%. 왜? 복스 앰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구입을 할 거니까. 맞습니다. 복스 앰프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봐도 별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스 앰프의 사운드를 내는 것만 봤을 때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치고 있을 때 손맛이 확확 와요.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이제 좀 여기 지금 많이 낮추긴 했죠. 네. 근데 이제 레스포를 물렸을 때 좀 더 당겨도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려 죽여도 꺾이지 않는 하이.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AC30 복스 사운드의 이 특징이자 장점 그리고 고집이죠. 그렇죠.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탑부스트 그리고 하이가 강한 이 특유의 사운드를 정말 잘 재현을 해냈고요. 제가 아까 드린 한줄평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가장 특성을 잘 살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트랙과 텔레캐스터에서도 양질 사운드를 연출을 하긴 하겠지만 레스폴이라든지 험버커 기타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한테는 꽤 큰 만족도를 선사할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잘 만들었어요. 첫 시작이 괜찮네요. 네네. 웨스트민스터. 네. 큰 기대 없이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만나본 페달이었는데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또 웨스트민스터의 제품을 다른 제품들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